주님, 저의 공황장애를 치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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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계속 호흡이 빨라지지? 더 기도해야겠다. 주님,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테드 집사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지금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 답답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제 병을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없나요? 물론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지금 호흡이 계속 가빠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도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천천히 호흡을 해볼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떤가요? 호흡이 좀 진정되시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좀 나아졌어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기도해볼까요? 기도해도 공황장애가 사라지지 않을 때, 사실 저도 이게 가장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황장애 발병 초기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질병을 두고 기도를 하다가 오히려 공황발작 상태가 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데 몸의 평안이 찾아오는 속도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그동안은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로 제 공황발작 상태를 못 이긴 거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이 들었고요. 더욱 안 좋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치 내가 큰 벌을 받는 느낌이 들고 말이죠. 성경 속에 나눈 많은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가 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을 읽을 때도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니까 꼭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 상태가 오기 전에 예기불안 증세 같은 것이 있거든요. 괜히 몸 상태가 신경 쓰이고 오늘도 공황장애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안 증세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고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산소가 많아지게 된 것인데 그럼 이때 이 산소를 우리 몸 어딘가에서 소비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것이 아니니까 이 산소가 소비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부자연스러운 몸의 증상에 대해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공황 상태가 발생하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책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다른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때 필요한 것이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런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유입되는 산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공황장애 환자분은 제게 비닐봉지를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호흡이 진정되면 자연스럽게 긴장했던 몸의 상태가 풀리게 되고 공황 상태로 치닫던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되죠. 제가 아는 다른 분도 얼마 전에 공황장애로 인해 식사도 못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었죠. 결국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몇 분을 불러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의 호흡이 조절되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기도를 했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마음은 더 급해졌겠죠.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분에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난 뒤에 다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저는 공황 상태가 왔을 때 기도를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조급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먼저 호흡법을 통해서 몸을 진정시키신 뒤에 다시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공황장애 증상을 진정시키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빠른 말로 기도하시다가는 오히려 몸이 더 긴장하고 과호흡 증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결하지 않고 호흡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고집과 기준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조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바라면서 잔잔히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충분히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